여기는 봉천 순천의 맑은 물 맑은 물 관리센터입니다. 관리센터 앞에 있는 남도 이사천 300미끼 보행교입니다. 제11코스 오늘은 호반 남도 벚꽃길 총 300미끼 11코스 45km를 호반 벚꽃길을 자전거로 주행해 보겠습니다. 호반 자전거로 벚꽃길은 오늘 맑은 물 출입을 관리센터에서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상사호에 오른편을 끼고 가는 상사호 길로 서남사에 도착합니다. 다시 상사호 왼쪽편 조정래 길로 되돌아오는 45km 자전거 여기는 여행길입니다. 이사천 다리입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쪽 벚꽃길을 통해서 이제 상사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시작점부터 이렇게 벚꽃이 이사천 주위로 굉장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그 벚꽃들이 이렇게 휘날리고 있어요. 상사호 주변으로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수천은 동천도 이렇게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이런 길도 정말 한적하면서 꽃 구경하기에 정말 좋네요. 순천은 삼산 이수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사천을 가리킨다고 해요. 아, 이사천이 물도 많고 지금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걸어서 이렇게 도보를 구경해도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이 순천이 맞는 것 같아요. 시내하고 바로 멀지도 않고 이렇게 순천에 도심 가까이에 이렇게 산책하고 트레킹하고 하이킹할 수 있다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 같아요. 자, 이정표 보이시죠? 상사호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상사 면까지 금방 왔습니다. 상사 근처에는 맛집도 많고 아름다운 카페도 많으니까 이쪽에 와서 꼭 데이트 즐기세요. 상사호댐 주변으로 쭉길 옆에는 벚꽃이 엄청나게 많이 폈네요.
차로 드라이브 하면서 천천히 한번 거의 사람 사까지 왔네요. 이제 1차 목적지 거의 도착 직전입니다. 서남사길은 확실히 차가 많아요. 서남사 매화도 유명하고 겹벚꽃이 또 이제 필 때쯤이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아, 저쪽에 저 길을 지나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더 보기 좋네요. 네, 서남사 4km 지점입니다. 아, 옆에 멋있는 한옥 펜션도 많네요. 오, 멋있어요. 차 타고 지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네요. 아, 이 집은 동백까지 쓰면서 너무 멋있네. 문도 멋있고. 야, 이 집은 당장이 너무 멋있는데. 조계산 도립공원 서남사 주차장에 왔습니다. 서남사까지는 오늘 안 갈 거예요. 서남사 내부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에서 턴 하겠습니다. 후원 벚꽃길 말글문 관리센터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3, 4, 5 주변으로 해서 지금 서남사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다시 상사호 반대쪽으로 해서 말글물 관리센터까지 가겠습니다. 자, 서남사 주차장을 출발하겠습니다. 리턴 고 홈!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자, 나가는 수동 방향으로 가볼게요. 와, 또 이제 2사천인데 2사천이 상사호로 연결되어 있죠. 2사천 주위에는 엄청나게 벚꽃이 많습니다. 꼭 드라이브로 재밌는 하루를 즐기세요. 나간읍섬과 서남사에서 오는 길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순천 시내로 들어가는 이제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사로 가겠네요. 남도 삼매늦길 이정표도 보이네요. 드디어 노동길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 길은 순천에서 나가노선까지 가는 길이라 차들이 엄청 많네요. 남도 삼매늦길 11코스 이정표를 만나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왔네요. 이사천 상사길에는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이사천 그 천변으로 왔더니 이런 길이 나오네요. 아까 오전에 갔을 때는 저쪽에 저 반대편 길이었는데 이런 산책하기 좋은 길이 나오네요. 저 건너편이 맑은물 관리센터예요. 이사천 보행교를 건너면은 종점입니다. 스카이 큐브가 보이네요. 이사천 하구에 왔습니다. 힘들어서 걸어가. 남도 삼매늦길 제11코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10시경에 출발해서 지금 오후 4시니까 총 6시간 소요됐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 남도 삼매늦길 제1코스 드라이브로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호반벚꽃길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사천 보행교에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 grew up alone on the coast, yeah. Had a few friends that were close, yeah. We would cruise to Newport for the show, yeah. Long tan legs, oh you know it. Growing up in Cali really ain't a bad deal. The girls look fine and about half a real. I got my mindset on my